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목해볼 선거구를 미리 점검하겠습니다. 경남의 정치 1번지 창원 성산구는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입니다. 남해안 적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조가 수면 아래로 이동하며 양식장을 덮치고 있어 방제는 어렵고 피해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집을 비우면서 혹시나 도둑이 들진 않을지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빈집털이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성 하이화력 우회도로의 건설을 놓고 발전소 측과 사천시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발전소 건설 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목해볼 선거구를 미리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경남의 정치 1번지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를 장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6차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후보가 4번, 보수 후보는 2번 당선됐습니다. 경남의 정치 1번지라 불릴 만큼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치열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진보 후보 단일화로 진통을 겪었고 단일화는 진보 후보 당선이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를 득표해 45.21%를 득표한 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1, 2위 표차는 504표에 불과했고 전체 진보 진영 후보와 보수 진영 후보의 득표율 역시 비슷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역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중앙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아마 선거는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죠. 선거구 개편안에 따라 5곳인 창원의 선거구가 4곳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창원시 성산구는 선거구가 일부 통폐합되더라도 노동자들의 표심이 압도적입니다. 주로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노동자의 어떤 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자.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 지지도 변화와 진보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태풍 링링이 적조 피해를 더 키우면서 남해안 양식장마다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조가 수면 아래로 이동하면서 양식장을 덮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조 경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시 항림도. 태풍 링링이 적조 생물을 연안으로 더 몰고 오면서 양식장 주변을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정화선이 황토를 실세 없이 뿌리고 경비정은 왔다 갔다 움직이며 적조 덩어리를 흐트려 놓습니다. 통영 해역의 적조 생물 밀도는 1ml당 최고 1200개체로 적조주의보 기준인 100개체보다 12배나 많습니다. 물고기들이 산소 부족이나 쇼크 등으로 폐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양식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식장에선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이처럼 산소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적조 피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무난히 적조가 넘어가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적조가 닥치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뒤 지금까지 폐사한 물고기는 185만여 마리, 29억 원어치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조 생물이 수면 아래로 이동하면서 양식장을 덮치고 있어 방제는 어렵고 피해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적조 생물이 표층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저층에 머무르면서 해상 가두리를 덮치는 등 최근에 발생한 적조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황토 7만 톤과 선박 50여 척을 동원해 적조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 사이 잠깐 비가 내리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별 월출 시간을 살펴보면 창원이 오후 6시 28분, 진주는 오후 6시 30분쯤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3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안개 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창원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1도, 양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2도, 산청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떨어져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질 텐데요. 혹시나 도둑이 들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지터리에 노출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낮에 주택가를 서성이던 한 남성. 초인종을 누르더니 인기척이 없자 주변을 다시 왔다 갔다 하더니 잠시 후 그 집에서 줄행랑 치듯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집에선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대낮에 주택가를 돌며 빈집을 노린 40대 남성의 범행 장면입니다. 집을 많이 비우는 추석 연휴엔 빈집털이범들이 더 설치게 되는데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예방 대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단속을 철저히 하되 오래된 방범창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 만큼 미리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신문이나 택배 물품 등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고 귀성 전에 우편함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화함에 키를 보관하거나 전자출입문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빈집털이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스 배관으로 침입 절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택배 배송이나 명절 인사,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클릭해선 안 됩니다.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도 문자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까지를 특별 방범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대를 투입해 예방 순찰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고성 하이화력 우회도로의 건설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과 사천시의 합의가 늦어지자 보다 못한 시민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사천시 향촌동 발전협의회가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반발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조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청구 대상은 고성 하이화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 당초 3조여 원으로 책정된 비용이 현재 5조 2천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증액된 것은 대형 건설 사업임을 감안해도 방만한 투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60% 이상의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방만 투자를 하면서 약속한 우회도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엄정 수사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삼천포 신항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공사 자재들의 이동을 막기로 하는 등 다양한 물리적 투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을 둘러싼 사천시와 발전소의 협상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4.3km 구간에 폭 18m의 왕복 2차로를 건설하고 공사비는 발전소가 보상비는 사천시가 분담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약속 이행을 위해 공사 대금을 예치하거나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라는 사천시의 요구를 발전소 측은 무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후 잡혀 있는 사천시장과 발전소 사장의 면담에서 정격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 결렬되면
물리적 마찰이나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개막이 연기되면서 차질이 우려됐던 함양 산삼 축제가 순조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2020 함양 산삼 엑스포를 꼭 1년 앞두고 열려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 상림공원 일원이 더 넓은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초가집으로 꾸며진 10만이 마을. 자갈로 구운 한가와 솥뚜껑에 부친 전, 산삼 막걸리까지 함양의 맛을 볼 수 있는 주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름 안 바르고 이렇게 자갈로 하는 데는 여기 함량이 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체험거리와 공연도 다채롭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산삼숲에선 직접 산양삼을 캐고 황금산삼을 찾는 행운도 잡을 수 있습니다. 2020 함양산삼 엑스포를 엿볼 수 있는 산삼 주제관, 함양 농특산물 전시관, 산양산 판매장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산삼 축제도 즐기고 건강 챙기러 놀러 왔습니다. 네, 산삼 구경하고 또 좋은 거 살라고 산삼 축제장에 왔습니다. 축제장의 특설 무대에선 꼭 1년 뒤 열리는 함양 산삼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들이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2020 산삼 엑스포를 겨냥해서 올해는 전초전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축제장 옆 상림의 숲속에선 꽃물 없이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림의 초가을 숲과 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16회 함양 산삼 축제는 굿모닝 지리산 함양, 산삼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다한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인도 원인 중에 하나여서 사계절 내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땀으로 인한 고통 다한증을 TV 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한증은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서 땀 흘림 자체가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땀을 많이 흘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한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한증은 전 국민의 1%의 유병률을 가지는 흔한 증상입니다. 다한증은 선천적으로 어려서부터 특정 부위의 땀 흘림이 지속되고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땀 흘림의 부위가 다릅니다. 특히 다한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얼굴, 머리, 손바닥, 겨드랑이, 발바닥의 특정 부위의 땀 흘림으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적외선 체온 촬영법을 사용하여 특정 부위의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다한증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한증을 치료하기 전에 땀 흘림이 유발되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경우,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갑자기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는 다한증을 치료하기보다는 먼저 이러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현상을 치료함으로써 다한증의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한증의 치료 방법은 약물요법과 수술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모공을 금속 성분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주사는 겨드랑이에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보톡스와 발바닥의 다한증일 때 허리의 척추 근처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직접 수술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은 얼굴, 손바닥의 다한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흉부외과에서 전신마취하에서 수술합니다. 수술 직후
즉시 얼굴과 손바닥의 땀 흘림이 멈추게 되지만 고상성 다한증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한증은 병이 아닙니다. 불편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수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 있게 악수하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국내 조선 3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와 대우, 삼성 등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사에서 마땅히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주시 평거동에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규모가 당초 100가구에서 140가구로 확대됩니다.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건립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5살 이상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진주에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사회복지관을, 고층부엔 맞춤형 주택을 갖추고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MBC 경남과 진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주시와 어제 축제 발전 협약을 맺은 MBC 경남은 축제 기간 동안 진주성 야외 무대 유등 방송국을 운영해 라디오 정규 방송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축제 현장을 국내외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방송 기반을 활용한 축제 콘텐츠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구인모 거창군수가 추석을 맞아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의 손녀인 윤정 할머니 댁을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윤현진 선생은 3.1운동 당시 양산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상해로 넘어가 이시영, 김구 선생 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창원시는 봉암 수원지의 풍부한 용수를 이용해 봉암공단 사거리 일대의 미세먼지 열섬 현상을 저감시키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말까지 9억 5천만 원을 들여 봉암공단 사거리 1원 중앙분리대에 500m 길이의 살수 노즐을 설치하고 해발 80m 높이의 봉암 수원지 용수를 공급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이 발생하면 클린로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노후 경유차 8,600대 조기 폐차 지원금 138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마다 폐차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차종별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표에 따르며 3.5톤 이하의 차종은 최고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 차종과 건설기계는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천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천 문화원 보조금 집행을 비롯한 운영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수사 의뢰 5건과 시정 5건을 포함해 모두 22건의 행정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26일 사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정상 환수 대상 4건에 대해서는 900여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5년 박종섭 씨의 사천시 신수도의 민속 신앙이란 논문을 400부 발간할 목적으로 시의 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지만 실제로는 30여 부만 발간했고 제목만 바꿔 장병석 원장을 저자로 표시한 뒤 책자 400부를 발간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상남도의 농어촌 지역 통합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시행할 10개 군 지역 통합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약 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승객들은 버스 운행 정보를 정류장에 있는 버스 정보 안내기와 휴대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